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인연을 가니까 좀 나신 분 꾸준히 좋습니다. 왜?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 안 커져. 그 정도까지는 안 커져. 이제 눈을 건드리지 말고 조심해서 좀 작업을 하시고요. 네, 여기가 포인트인데 일반 테이프라면 이게 뜯어진단 말입니다. 이게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. 여기까지만 묶어주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차고 올라가야 되니까. 네, 생장점을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. 착 차고 계속 옆으로 나가면 돼. 이번 전정하시면 여기 자를 겁니다. 제 생각은 요 정도 잘라주면 좋겠습니다. 가늘진데 잘라요? 통곡가 가라 가늘진데. 근데 다 통곡, 다 큰 게 통곡이 좋더라고. 앱 더보는데도 끝에 숨만 날려서 웃음만 올려놨더니 결국 통과가 되면서 같이 가보더라고. 이제 기존 방법은 이 강기를 쏟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집게를 활용했습니다. 집게로 해서 잡아줬거든요. 이렇게 미리 올라갔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집게를 하시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꽃눈이 이제 올해부터 착과가 됐습니다. 저 꽃눈이 만들어졌는데 집게가 꽃눈을 건드려 버립니다. 바람이 막 불고 흔들흔들 할 때.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쉬고자 합니다. 이제 없는 자리에다가 지금 딱 매는 겁니다.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? 아니요. 여기 왜 가보죠. 예, 밑에 주라고 거리를 맞추려고 그러시네요. 예. 네, 네. 네. 맞아야지.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. 우리 농장님께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아, 예, 인생입니다. 예, 예, 예. 여기는 열매 끝. 예. 다 손봐야 돼. 예. 아,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죠. 예. 아니, 공부가 안 돼. 그 의사 씨 해야 되는데, 그 의사 걸 쓰다가.